に。私の何がわかるの？私がどんな思いで今日まで過ごしてきたと思って。ピーチよろしくね。ピーチ真面目すぎ。体ガチガチになっちゃうよ。쉬운스미카11월11일생으로나이15세하츠보시학원고등부아이돌과1학년으로과거발레로세계에서활약한전적을가지고있다수업이나레슨을빼먹는불성실한키하루가벼운태도지만밝고활발하며누구와도친해질수있는기질은그녀의매력이다입학전에는발레로세계에서활약했던실적도있어서기대를받기도했지만본인은의욕이없다필사적으로아이돌을지망하는친구릴리아를응원하고있다오렌지빛롱헤어짙은화장내신한몸매취미는가라오케 SNS 학원마스에서공연한갸루아이돌밝고쾌활하며사교성좋아누구랑도금방친해지는친화력의소유자로스토리내에서유일하게프로듀서를피찌라는호칭으로부르며여타갸루돌처럼프로듀서에게적극적인대시혹은데이트같은외출등업무적외에도사적인부분에서어울리며노는부분을많이보여주는아이마스갸루타입들의필업라인역시보여집니다이렇게말하면평범한데보통아이마스의갸루들이친근하다는이미지가강해프로듀서나다른아이돌스태프들이랑호흡없이지내고프로듀서랑가깝게지내는그런부분이최대인데스미카의경우인증된그친화력이있으니바로이벤트커뮤1학년일반일상커뮤에서까칠한3인방사키테마리코튼을일단반친구로만들었다는점이셋의경우하츠부시커뮤에서우당탕탕3인유닛으로프로듀서때문에안면을트고일단같은목적아래동료가된것인데게임내에서시간선이갈리는학원마스라이커뮤에서는그냥1학년일반클래스메이트였던세사람을반친목이라는이름아래일단은친구로만들었다는점에서이부분에서꽤강력하다는것을어필했습니다프로듀서도일단지켜보며시간을경과했던것과다르게행동력으로이렇게만든걸보면친화력부분은인증된부분이죠아이돌로서의실력의경우어릴때발레를배운경험을바탕으로댄스실력이발군으로프로듀서중메인스탯은댄스릴리아의이야기로도춤실력이좋다고하는데발레를배울당시스웨덴으로유학도갔다왔으며쪽세계에서도활약한실력자로학원내에서도우수함을인정받은인물그녀가발레로키운다리근육은근육바보사키가인정할정도로대단합니다이전릴리아영상에서도언급한것처럼릴리아랑은절친한친구사이로같이하츠보시학원에입학하며같은기숙사방에서지낼정도로찐친구스웨덴에서발레를배우며우연히릴리아랑만나게되며친해졌다고합니다혼혈이자아버지에게일본어를어느정도배운릴리아였기에먼타국에서익숙한단어로말하며통하는릴리아란존재는스미카에게있어서타국생활을즐겁게보낼수있는유일한친구였기에꽤기쁜인연이라고할수있죠물론둘의성격은정반대라섞이기힘들것같지만상냥한릴리아나친화력좋은스미카랑안어울릴것같아도잘어울리는케미를보여주죠아니그냥부부라고해도될정도로붙어지낸다고하네요보통서브컬처아니아이마스의갸루들의공통점친화력좋고사람좋으며누구에게나상냥하고성실하다마치전통처럼데레밀리샤니이렇게갸루타입이있는아이돌들은이것들을전부가지고있는데스미카의경우는그중하나성실하다라는부분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표면적으로말이죠캐릭터설명에도적혀있듯실적과실력이있어기대를받고있지만불성실하고의욕이없다보니적극적으로무언가를하지않으려고하는데특히발레특기생이었는데도불구하고체육이나댄스레슨같은몸을사용하는수업은항상멀리서구경하며땡땡이치고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데이유는그녀의과거에있습니다세계에서활약하고유학도다녀온스미카발레를시작한계기는막연히부모님의추천으로시작했지만해보니점점즐겁고몸을움직이는게재미있어서빠지게되며그렇게프로로서활약하고학원내에서는춤실력은거의톱급이라고인정할정도로학생들과선생님들사이에서기대를받는인물이지만지금은발레를그만두고학원에서아이돌과로전향했는데도항상댄스레슨과체육수업을빼먹거나여러가지변명을내며안해왔습니다아니사실그녀는남들몰래뒤에서기초레슨이나댄스를제외한다른레슨은계속참가해왔고피하며안하려고하는댄스레슨도굳이지원을하면서까지계속옆에서지켜보았죠사실은그누구보다노력가이자실력을가진천재뒤에서는춤이외에는계속레슨을해왔기에아이돌로서의실력도갖추고있지만그녀가학원에들어와서계속춤을피한이후한참발레계에서활약할당시오른쪽무릎에큰부상을입어서결국발레를그만둘수밖에없었고그뒤로도그통증으로인해계속트라우마가남았다고합니다지금은완치가되어서문제가없지만달리거나뛰거나하면그때의고통이다시찾아올까봐두렵고무서워서피하고있던것그여파로인해불량하며불성실한자신을계속연기해온것이었지만계속남아있는그열정과노력하는정신은그대로였던지라마음한구석에미련이남고남몰래계속레슨을해온스미카그럼에도계속뒤에서는노력하고레슨을참가한이유는이런무력한자신이저렇게꿈을위해노력하는애들을보면금방미련을버리고포기하겠지않은마음에서계속자신을괴롭혀온것프로서를만나고프로서에게따끔한충고와함께깊게다시생각해보니자신은아직춤을아이돌을그만두고싶지않았고미련을깊게남아있었다는것을알게됩니다릴리
유리아랑 한 약속을 그때같이 본 무대와 동경을 잊지 못했기에 말이죠. 본인 말로는 발레를 그만두었고 미련이 없었기에 망친 것이라고 하지만 릴리아하고의 약속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내일을 살아가고 다른 꿈을 가지게 해준 아이돌이란 존재가 스미카의 학원 생활과 아이돌 활동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남기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푸르소에게 속에 담고 있던 트라우마랑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그 뒤에서 더욱 열심히 하는 절친인 릴리아랑 진작이 이야기하며 그때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긴 기간 동안 트라우마를 겪었던 스미카라 단시간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힘들어하며 계속 약한 모습을 숨기지만 이 역시 푸르소에게 간파되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아직 자신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던 스미카는 속으로는 계속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의 트라우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자신의 모습하고 제대로 대면할 수 없는 용기, 그것이 스미카의 약점. 무섭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문해줄 사람은 없고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은 없었기에 그것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스미카 입장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푸르소가 그런 스미카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말에 그를 믿어보고 자신하고 진지하게 마주하며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는 것이 스미카의 푸르소 포인트. 진지하게 자신하고 마주한 스미카에게 트라우마보다 더 깊은 압박은 바로 절친인 릴리아. 강하며 활발한 그녀지만 사실 속은 여리고 누구보다 눈물이 많은 존재. 하지만 절친인 릴리아가 보내는 동경과 신뢰로 인해 그것을 숨기고 강한 척 연기하지만 그만큼 그 아이에게서 오는 신뢰는 스미카에게 압박이 되었고 그로 인해 릴리아한테서 다른 학원의 아이돌들에게서 겁먹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 트라우마와 두려움은 배로 다가왔던 것. 아니 트라우마는 어쩌면 변명이었다며 릴리아가 보내는 신뢰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스미카에게 가장 큰 짐이었지만 푸르소 덕분에 그런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며 완전히 그 압박과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쉽게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이돌은 꿈을 파는 존재, 강한 자신을 연기하고 거짓말을 해서 모두에게 이상적인 자신을 보여준다. 그것이 스미카가 목표하게 된 아이돌의 사항. 나약하며 눈물 많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강하며 활발한 자신을 연기하며 그 거짓말이 진짜가 될 때까지 노력한다. 어쩌면 타 갸루 계열의 아이돌들보다 더욱 무거운 마음가짐이지만 오히려 갸루라는 불성실한 모습이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피이자 강해 보이기 위한 가면이었기에 그녀의 거짓을 진짜로 만들어서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이 더욱 강하게 와닿고 스미카라는 존재는 겉과 속은 다른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신의도 10에서 보여준 발레동작, 포기하고 무서웠던 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어준 존재에게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극복하고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만큼 그녀에게 있어서 그는 일면들 하나하나가 성장과 서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성실한 면을 연기하는 성실한 기아루 스미카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미나토 미야시로, 소속은 도쿄 배우 생활 협동조합 소속입니다. 베어보이스 61기생으로 22년부터 활동을 시작. 딱 그 시기에 후발 6인의 오디션 시기였는데 스미카가 미야시에게 있어서 첫 오디션 배역이었다고 합니다. 스미카의 경우 설정이 설정인지라 따로 댄스 오션도 있었다고 하는데 미야시에게 있어서 스미카는 운명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역시 아이마스를 동경하던 성우 중 한 명이었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댄스 레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원래 댄스가 특기였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외에도 갸루 캐릭터인 만큼 이것저것 참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네요. 오늘은 갸루스럽게 밝고 강하며 불성실하지만 사실 연약하고 착하며 성실한 스미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흔하기 흔한 갸루 타입의 아이돌 스미카. 하지만 갸루라는 이미지부터 시작해 불성실, 밝고 강한 마음은 사실 약한 자신을 숨기기 위한 모습, 그리고 트라우마를 숨기기 위한 연기.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꿈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절친인 릴리아고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에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 속에서도 계속 빚을 주고 꿈을 주었던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포기하기 싫었던 만큼 자신을 버리더라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되기로 마음먹은 스미카. 그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갸루들보다도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 아닐까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